안녕하십니까. 야생인 이민준 다큐멘터리. 마인크래프트 다큐멘터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군요. 주민들은 이렇게 돼지들과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돼지가 있고, 이렇게 평범한 삶에 누가 찾아올 것인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야생에 사는 돼지가 있고, 이렇게 울타리에 갇혀 선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도 우리처럼 평등하게 살고 싶은 거라니까. 물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야생에 어울려서 사는 게 징징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 멀리 보이시군요. 여기 보시면 무언가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현실과 비슷한 곳인 끝은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확신은 당신들에게 맡기겠어.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누군가의 집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내시경 카메라를 주입. 여기 상자. 일단 안에 들어오면 약간 이상하네요. 근데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검은 것뿐이죠. 그럼 과연 이걸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웬 가마솥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마솥을 담고 일하는 사람은 가죽 세공인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가죽 세공인 씨는 오늘도 가죽 옷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꼈나? 잠깐만. 잠시 좀 이상했어요. 상자가 있군요.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죽 바지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실 빵이 더 많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 약간 등산을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징징이 과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수 아니면 갑옷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약간 스켈레톤의 머리를 쓰고 있는 단 징징이는 나는 홍 이런 소리를 내며 삽니다. 백수가 바뀌었군요. 백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수라는 것은 직업이 없는 그냥 함심한 주민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도 이 사람도 실업자, 일명 실업자입니다. 다시 주민 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바로 이쪽에 있기 때문이네요. 이쪽에 직업 블록이 있다면 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이 있다면 이렇게 와서 일에 열심히 일하고, 또 책을 파는 사선도 있습니다. 사선은 책도 팔고, 저기 주민마을의 마스코트이죠. 농부주민은 이렇게 수확물들을 회수해서, 이렇게 수확물을 회수하면 물론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곳을 전부 취득했지만, 지금은 다큐멘터리, 이렇게 많이 뜯어서 밀을 많이 제작돼서 조합하여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물론 좀 농부 주민도 AI가 없으니 주민도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끔씩 한 거는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징징이 과학자에 의하면 플레이어들한테 주고 싶어서 라는 의혹이 62%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봅시다.
여기 보시죠. 야생에 올리는 소름을 약간 이상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뜨고 있는 이곳은 동굴입니다. 물론 동굴 갔다가 함부로 갔다간 너 방구 꼈지? 그런데 위쪽으로 가보시죠. 여기 또 갑옷의 조인이 있습니다. 갑옷의 조인 일거리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을 통해 직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길래 하는 것일까요? 또 징징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민들은 밤이 되면 각자의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반은 생활 모브입니다. 다음 주제. 돼지. 네. 저번에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이 약탈자라고 하셨는데, 아쉽게도 약탈자는 주제를 못했습니다. 대신 주민마을을 소개하고 있죠. 한편 소가 있습니다. 소는 주민들이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소들도 물기 쩍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보시죠.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 당근을 많이 먹습니다. 물론 토끼처럼 직접 농작물에 와서 뜯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나운 똑한 놈들이나 하는 것이죠. 아까 보던 주민이 아직도 당근 안 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발 빨리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알아챘군요. 가려고 하지만 물 때문에 뭔가 이걸만 쳐다보는 느낌이며 좀 불쌍하군요. 지금은 다큐멘터리라서 밀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잡혀가겠죠. 과연 주민들은 농부 주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플레이어를 어떻게 생각할까?